민주노총 원주지부가 폭염 속에서 일을 하는 배달원 등 이동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합니다. 노조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노동자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며 8월 한 달 동안 배달원과 우체국 집배원, 수도검침원, 주차장 요금 징수원, 그리고 택배기사와 환경미화원 등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. 이번 조사와 함께 노조는 이동 노동자에게 얼음물과 쿨토시를 나눠주는 처우 개선 캠페인도 벌입니다.